얘는 진짜 청아고추 너무 잘한다. 지봉리가 재밌지. 네. 무조건 사야 돼. 드럼 연습하기도 좋아. 물론 실기보단 안 되겠지만. 다른 사람들은 이거 사고서 실 드럼으로 갖다가 이거 저기 아답터만 있으면은 실기 드럼을 할 수 있거든. 롤핸드인가? 롤핸드인가? 어, 롤핸드 그거 갖다 하는 사람들 많던데? 전자 드럼으로. 나는 여기서 이제 실력 높아지면은 살까? 아직은 뭐. 이것만 해도 되게 비싸, 근데 사실. 그렇죠. 액박판이 비싸. 풀셋판은 20만원 이하로 살 수 있는데, 액박판은 그게 안 돼. 국내에서 사려고 하면 비싸. 해외 구매를 해야 돼. 지금 뭐예요? 응? 뭔가, 그. 계속 치는 거 아니야? 이게, 치기 전에, 어. 그 뭐라고 길게 늘어지지. 음영 효과 들어가 있는 그것 때문에 조금 헷갈리네요. 나도 잘 몰라. 저거가 안 되면은 레겐다리아인가? 거기서 다운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. 노. 이건 강추야. 무조건 사야 돼. 어? 갖고 놀기에 딱 좋아. 네. 어, 너 한 판 사해? 응. 응. 막판 하고 나가면 되죠. 미디엄하고 하드하고 차이가 심해. 확실히. 어, 네. 하드 넘어가면 하드부터는 좀 약간 진짜 친다는 느낌 받을 수 있어. 이게 페달이 아까 되게 헷갈려가지고. 응. 너는 뭐 금방 잘하니까. 이걸 해야지. 주다스 프리스트. 이건 미디엄도 와. 어렵겠다. 디피컬트 봐. 황소 나오는 거는 되게 어려워. 어. 해보면 알아. 시끄럽겠네요. 너 이 노래 알아? 그냥 가수 보고 골랐어요. 제가 야 간주 노래만 20초 30초다 야. 그러게요. 와. 너 지금 360은 있어? 필스만 전 올리 필스만 봐요. 네가 360이 위대함을 모르는구나. 그냥 저는 콘솔을 사는데 제가 하는 게임만 하려고 사는 거다 보니까 그게 다 철권, DJ맥스 뭐 이런 거다 보니까 잘한다. 이게 세 번째 한 게임 3 플레이어가 아닌데. 여기까지 끝.